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지용입니다. 네, 15일부터 22일까지의 시장 동향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헝다그룹 이슈와 함께 자금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흔들렸던 한 주였습니다. 자금 동향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지난 한 주 미국 ETF 시장에 유입된 자금 24억 7천만 달러로 전주 대비 약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자금 유입은 축소되는 경향 보였고요.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주식 레버리지 쪽에 약 29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좀 더 이제 내용 뜯어보면 나스닥 100 3배짜리 ETF인 TQQQ에 12억 달러 자금이 유입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떤 상승 베팅한 ETF에 자금이 유입된 점은 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금 유출 살펴보시게 되면 미국 대형주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입된 자금에 비하면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경향이 좀 지속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꼼꼼하게 관찰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수요일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경향 보였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섹터 단위에서 XLB로 나타나 있는 원자재, XLU로 나타나 있는 유틸리티 섹터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좀 상승하는 섹터도 있었습니다. XRT로 나타나 있는 소매 섹터는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자재 쪽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 그리고 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관련된 뭐 채굴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ETF입니다. 대마초, 플래티늄, 항공산업 ETF 등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 플래티늄 ETF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하락률 상위에서 좀 다뤘었죠. 아직까지 뭐 자동차 산업이 회복될 전망,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공급이 좀 회복될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뉴스 보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021년 자동차 업계가 받게 될 피해 금액이 약 2,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혹은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식의 좀 부정적인 기사들 위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티늄 ETF가 좀 상승을 보였던 것은 4분기 판매량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10년 완성차 상위 5개 업체 평균을 좀 내보면 4분기 판매량이 전체 연도의 약 26.8%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좀 4분기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판매량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하락률 상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채굴 업체들이 하락률 상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헝다 사태로 인한 수요 위축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상승률 상위 좀 깊게 보는 ETF는 항공주 ETF를 좀 살펴볼 거고요. 최근 1년 주가 흐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큰 폭으로 좀 상해를 하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함께 다시금 되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수익률 상위에 이름 올렸고 뭐 비단 항공주 ETF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된 여행 테크주, 글로벌 호텔, 호텔 크루즈 ETF 등이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일상 활동과 연계된 최근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일상 활동과 연계된 ETF들이 좀 다수를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네, 이들 ETF가 상승한 배경에는 보여드리는 이 기사가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여행 제한 완화 지침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이제 다시금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다 보니 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역시나 해당 산업 ETF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마음이 좀 덜 부담스럽겠죠. 네, 이번 주 특집은 시장 변동성 ETF로 대응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 헝다그룹 이슈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한 주였고요. 물론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역시나 늦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시장은 항상 돌고 도는 것이다 보니 다음 혹은 여전히 이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ETF로 시장을 대응할까 라는 내용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시장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인버스겠죠. 말 그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상승하는 ETF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S&P 500 인버스 ETF 그 어떤 구조에 걸맞게 S&P 500과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 야수의 어떤 심정으로 대응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ETF를 통해서도 접근은 물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자산 시장의 하락에 베팅한 ETF는 저는 가급적이면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산 시장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오죠. 그리고 하락은 매우 짧고 상승은 완만하고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투자이다 보니까 사실 성공할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인버스라든가 이런 변동성 ETF와 같은 시장 하락에 베팅한 ETF는 좀 주의하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두 번째로는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ETF들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좀 예를 몇 가지 들어놨는데 어떤 채권이라든가 우선주. 아, 여기서 우선주는 국내 우선주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채권적 형태를 가진 고정배당 우선주들 ETF들도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혹은 실물 부동산을 담고 있는 리츠 ETF들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일 관련된 ETF들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종목의 특성들을 기준으로 종목들을 모아서 ETF를 구성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대형주라든가 혹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모은 저변동 혹은 저변동에 더해서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도 낮추는 최소변동 혹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량하고 이익 변동성이 낮은 퀄리티 종목들을 모은 ETF들도 역시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장에서 100%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방법은 선물 혹은 옵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커버드 콜처럼 어떤 지수 콜옵션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복권을 파는 거죠. 복권을 팔아서 이 판매금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 커버드 콜 형태가 좀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고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신규 상장이 되면서 저도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버퍼 형태도 어떻게 보면은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선물이나 옵션이 결합된 형태는 손실은 물론 제한이 됩니다. 반면에 수익도 상당히 막혀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은 포기해가면서 변동성은 조금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인버스는 제외하고 대략적인 방법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조만간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리스트 보시게 되면 US 벤쿱, 뉴코,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혹은 이제 국내로 치면 이제 일종의 다이소 같은 기업이죠. 뭐 달러 제네랄이 다음 주에 배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당락 예정된 종목들 보고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새로운 보고서를 좀 발간을 하나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처하는 1만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ETF의 기초 그리고 대략적인 ETF들 글로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ETF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